이분이 그 트위치 TV 에두 뮤님인데 동영상 같은 것도 여러 개 있지?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있고 아니 저기 사진을 올렸네. 이거 왜 올리셨지 이분? 이런 걸? 지상이에요 쥐. 이게 고양이나 그즉 개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쥐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눌러도 이게 뭐야 이거 정기 구독자만 보내. 이거는 사진을 손을 좀 봐야겠어. 하이라이트 모태 솔로? 에르미언님 이거 모태 솔로면 남자분 사귀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분 진행 목소리 이게 다 사실 괜찮아요. 목소리도 약간 좀 귀여운 편이고 약간 하이톤인데 크게 거슬리는 점이 없고 진행도 종합 게임 여러 가지 하면서 부드러워 진행이. 부드러워요. 근데 왜 놀라니? 약간 깜놀 영상 본것 같았는데 알고 있는데 왜 놀라냐고요? 어린 목소리 그치? 이분 이제 인스타그램 인데 아까 그 사진 같은 것도 프로필 사진 올려놨는데 이거네 그치?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게 쥐상이라. 이 약간 여우상만 돼도 괜찮은데 이게 두 번째 사진이 그래도 낫지. 이게 또 입을 이렇게 불룩 내밀었어. 이거 봐.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냥 그치? 내밀지 않은 입이. 이거를 그림판에 자르고 이게 코까지 한번 잘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자르면, 응? 이게 좀 괜찮아 보이지 더. 근데 코가 가운데가 하얗고 해서 좀 도드라져 보이지가 않는데? 코를 자르죠? 아예? 코를 잘라보지 뭐. 이 코를 자르면은 자 여기서 아 이게 훨씬 낫지? 아 근데 이 코가 약간 보이네. 좀더 자르지 뭐. 응? 이렇게 코를 더 자르고. 그렇지. 이게 좀 낫지? 근데 약간 자연스럽지 못해 입이. 그치? 뭔가 꼭 다물고 양 옆에 그 요거는 아랫입술까지만 남겨보지 뭐. 위에는 자르고. 응? 위에를 자르고 여기까지만 남기면 어떨까? 아, 이거 훨씬 나은 것 같아. 아, 이거 훨씬 나은데, 입술 이미지가 별로네, 그치? 이게 별로 예뻐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반쪽 나오니까. 이거는, 턱까지만 보여지게. 여기를 한번 잘라보지, 뭐. 아, 훨씬 나, 훨씬 나! 그죠? 이게 훨씬 난데. 정말 예뻐 보이게 나왔어. 이 선, 턱선이랑, 이 목이, 가는 목 있지.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고, 이거 훨씬 좋네. 머리가 근데, 약간은, 아이, 머리카락이 좀 뭔가, 정돈이 안돼 보여. 이걸 잘라볼까?
잘라볼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좀? 이렇게까지만 나오게. 좀 낫지? 좀 난데, 이거는 손가락 같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보이네. 그지? 어떻게 보면 손가락 같기도 한데, 턱 부분이. 근데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이게 뭐, 얼굴 밑에 사진인 건 알아보겠지. 응? 그지? 그래도, 머리카락을 없앨까? 아예? 가만있어. 이거를 다 없애고 그러면, 목은 그래도 나와야 돼. 목이 지금 중요한데. 여기 이렇게 해서, 목만 나오고. 아, 이거 훨씬 난데? 그죠? 길어 보이는 목이 좀 부각되네. 이렇게 좀 좌우를 잘라내니까. 이게 훨씬 나아. 이 사진을 걸어놓는 게. 그리고 여기 가만있어. 색을 좀 머리카락이 검은 부분을 희게 칠하면 어떻게 되나? 흰색으로. 응? 가만있어. 이걸 확대를 해서 흰색으로. 아, 이거는 글쎄. 지금 잘못 칠하면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래도 한번 해볼까? 아, 이게 좀 약간 망칠 것 같은데. 여기 검은색. 얘가 왜 이렇게 있어? 검은색인데? 가만히 있어라. 이 지우개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지워볼까? 요렇게. 에이, 윤곽이 좀 나타나게. 이렇게 치우면은 어떻게 되나? 다 지워야겠지. 다 지워야겠지, 여기는. 그리고 한쪽만 일단 지워서 보죠.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걸 좀 작게 해서. 아, 이게 별로네, 그지? 별로고, 이 머리카락 여기가 아직 남아있는 게 별로야. 아깝게는 훨씬 나아. 그냥 이거 없이 하는 게, 보니까. 이거 다 지금 머리카락을 그려놓기는 어렵고, 그치? 복원이 안 돼. 복원이 안 되네, 지금 원래대로. 자, 어쨌든, 지금 요렇게 나오는 이미지가, 목소리, 분위기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진이라고 봐야겠어. 이건 뭐 끄고 저장을 할 필요는 없겠지, 내가 지금 이걸.